레이공주를 잡으러 지구에 온 불리는 레이공주와 꽃다운 하나를 잡아갔어요. 레이공주의 마법으로 새 힘을 얻은 꼬마 버스들. 과연 하나를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 누나를 구하라! 출동! 타요의 지구방어 대작전 2! 이번엔 절대 도망가지 못할 거다.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레이 공주, 어? 날 모른 척하는 건가? 나는 그 공주가 아니라 하나라고, 하나! 그 말을 믿을 줄 알고, 올리! 네, 네? 도망치지 않게 잘 감시해. 제가요? 그래, 이번엔 절대 날 실망시키지 마라. 이게 마지막 기회야! 네, 아빠... 가자! 불리님, 공주도 잡았으니 이제 출발할까요? 아니, 조금만 기다려라. 아직 만나지 못한 친구가 있거든. 에헴,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레이 공주. 난 그 공주가 아니라니까. 어서 날 풀어줘. 그러고 보니 공주랑 약간 다른 것도 같은데. 그래도 풀어주면 아빠한테 혼날 거야. 너 혹시 다친 거니? 많이 아파 보이는데? 이리 와봐, 내가 고쳐줄게. 됐어, 무슨 속임수를 쓰려고. 걱정 마, 그 정도는 안 아프게 금방 고칠 수 있어. 정말? 응? 얘들아, 다 왔어. 저 안에 하나 누나가 있을 거야. 빨리 가서 하나 누나를 구하자고. 잠깐만 로키, 부하들이 너무 많아. 그래, 우리 먼저 작전을 짜보자. 응. 자, 다 됐다. 우와, 이제 하나도 안 아파. 다행이다. 그나저나 이렇게 다쳤으면서 왜 안 고치고 있던 거니? 여기서는 아무도 서로를 돌봐주지 않거든. 이렇게 친절하게 치료받아본 건 처음이야. 고마워. 뭘, 이 정도 가지고. 내 이름은 하나야. 하나라고? 정말 레이 공주가 아니었구나. 난 울리야. 아까 봤던 우주의 적 불리가 우리 아빠야. 정말? 응. 다들 나보고 아빠 같은 우주의 적이 되라고 하는데 난 친구들을 괴롭히는 우주의 적은 되고 싶지 않아. 그럼 아빠한테 말하면 되잖아. 안 돼! 아빠가 알면 엄청 혼낼 거야. 우리 아빠가 얼마나 무서운데. 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침입자 발견! 침입자 발견! 어서 하나 누나를 돌려줘! 여기가 어딘 줄 알? 겁도 없이 혼자 왔구네. 생각보다 더 많잖아. 구해도 소용없다. 놓칠 줄 알고! 거기서! 라디아, 지금이야! 가만두지 않겠다! 자, 이제 가볼까? 으쌰! 좋았어! 성공이야, 얘들아! 아니, 괜찮아! 너희가 말한 로봇이야? 맞아. 안 되겠어! 도망가자! 일어나 잡히겠어! 안 되겠다! 자요! 로봇을 부탁해! 어디 한번 잡아보시지! 큰일이다! 성공이야! 로기가 파로온 함정에 걸려들었어! 나 어땠어? 멋졌어, 로기! 좋아, 이제 하나 누나를 구하러 가자! 걸려들었군. 기다리고 있었다, 타요!
버스 타요! 매번 날 방해했던 꼬마 버스다. 드디어 잡았다. 함정이었다니. 각오해라. 그동안의 비절 톡톡히가 빠지지. 얘들아, 올리, 날 풀어줘. 가서 친구들을 도와야 해. 하지만 난 그럴 수 없어. 올리, 너도 친구들을 괴롭히는 건 싫다고 했잖아. 그건 그렇지만 더 이상 아빠를 실망시킬 순 없어. 올리, 제발. 어쩌지? 도와주고 싶긴 한데 아빠가 마지막 기회라고 했는데. 이제 어떡해. 걱정 마, 내가 철창을 뚫어볼게. 뚫리지 않잖아. 그런 장난감으로 뚫릴 것 같으니 여보라, 어서 꼬마 버스를 끌고 와라. 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누가 감옥을 연 거야? 내가 열었지롱. 하나하나 레이 공주, 어떻게 빠져나온 거예요? 사정은 나중에 설명할게. 그보다 조심해 얘들아. 걱정 마요 하나 누나. 이제 저에게 맡겨주세요. 강우애랑 분리. 왜 이러지? 글로브 스티커에 이미 다 됐나봐. 큰일이다. 무기들이 없어졌군. 그런 꼴로는 우릴 이길 수 없지. 여보라, 당장 레이 공주와 꼬마 버스들을 잡아와라. 예. 더 이상 친구들을 괴롭히지 마. 프랭크, 시트랑 펜트도? 뭐야 저 녀석들은? 잡자, 간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거 클로버 스티커야. 저기 봐 얘들아. 레이 공주님, 클로버 스티커의 힘으로 다들 특별한 힘을 갖게 됐나봐. 열 수가. 나와라 킹 다이어트, 총공격이다. 저게 뭐지? 탈트! 녀석! 어서 놔줘! 됐다! 안심하긴 일러! 아직 로봇들이 너무 많아! 무엇들 하느냐? 어서 모두 잡아버려라! 야! 얘들아 잠깐만! 하나 누나가 없어졌어! 저기 있다! 하나 누나! 이쪽이에요! 어서 제게 타세요! 타요! 어딜 도망가려고? 네가 어떻게? 이제 제발 그만 좀 해요! 울리야, 대체 왜? 전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고요. 이제 싸움은 그만해요, 네? 제발요, 아빠! 울리, 괜찮아? 여봐라, 울리를 데리고 와라. 오늘은 여기까지다. 모두 그만 돌아가자. 예. 레이 공주, 오늘은 이만 돌아가지만 난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가자. 울리. 고마워. 정말. 나도 고마웠어. 모두들 나
나 때문에 정말 고생 많았어. 뭘요? 우린 우리의 도시를 지킨 것뿐입니다. 정말 고마웠어. 다음엔 클로버별에 꼭 초대할게. 정말요? 꼭 놀러갈게요. 그래, 그럼 안녕. 잘 가요. 시간에는 잠을 자면 안 돼요. 어? 여긴 학교잖아. 정말 못 말린다니까. 죄송해요 선생님. 다요, 무슨 꿈을 꿨길래 그렇게 잠꼬대를 해? 이게 다 꿈이었구나. 자자, 그럼 다시 수업을 시작할게요. 네. 다 같이 힘을 합쳐 멋지게 지구를 지킨 꼬마 버스들과 친구들. 타요는 이 모든 게 꿈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답니다. 다들 정말 고마웠어. 타요의 지구방어 대작전 1. 끝없이 넓은 우주에는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어요. 거기서 레이공주! 그런데 어쩌죠? 레이공주가 우주 해적에게 쫓기고 있어요. 이러다 잡히겠어! 뭐 이렇게 위험한 데로 가는 거야? 맞췄다! 어떡해! 들어가면 엄청 칭찬받겠지. 안 되겠다. 우선 저 별로 피해야겠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별 지구예요. 우와! 예쁘다! 우주에는 지구 말고도 수많은 별들이 있답니다. 선생님! 그럼 다른 별에도 우리 같은 친구들이 사나요? 글쎄, 그건 선생님도 몰라요. 저 별들 중에 클로버 별도 있겠지. 레이 공주님은 잘 지내고 있을까? 오늘 수업도 끝났다. 어서 차고지로 돌아가자. 얘들아, 봤어? 방금 별똥별이 떨어졌어. 우와. 말도 안 돼. 어떻게 이 시간에 별똥별이 보이냐? 맞아. 하지만 분명히 봤는데. 아무래도 이상해. 얘들아, 난 별똥별이 떨어진 곳으로 가볼게. 가요. 뭐라고? 다 좋은 레이 공주를 또 놓쳤단 말이냐? 죄송해요, 아빠. 아까 여기를 다치는 바람에... 우리! 그런 식으로는 내 후계자가 될 수 없어! 뭣도 하느냐? 빨리 레이 공주를 찾아와라! 네! 울리님, 레이 공주를 찾았습니다. 뭐야? 저기입니다! 그렇게 변장하면 못 찾을 줄 알았나 보지. 이런, 둘리가 하나를 레이 공주로 착각했나 봐요. 레이 공주, 이번야말로 찾고 말겠다. 이쯤에 떨어진 것 같은데. 어? 저건 레이 공주님의 우주선? 타요, 정말 타요가 맞구나. 레이 공주님, 어떻게 여기에?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우주 해적에게 쫓기다 도망쳐 온 거야. 그런데 여기가 네가 사는 별이었다니. 그랬구나. 그래도 절 만난 게 천만다행이에요. 일단 저희 차고지로 가요. 그래. 다녀왔습니다. 하트! 하나누나! 다들 있었네. 어? 그런데 타요는? 아까 별똥별을 봤다면서 어디에 떨어졌는지 찾으러 갔어요. 뭐? 밤도 왔는데 별똥별을? 야, 나 스피드! 헤헤, 문제 없지? 뭐해, 스피드? 저게 뭐지? 저게 뭐야?
근처에 레이 공주는 안 보이는군. 네, 벌써 도망친 것 같습니다. 여보라, 모두 나가서 레이 공주를 찾아와라. 예! 정말 크다. 어? 누구든 빨리 레이 공주인 곳을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혼내주겠다. 우리 친구들을 괴롭히던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슈퍼스타 레오다. 의장하시며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거야. 뜨거운 맛을 보게 되는 건 바로 너다. 뭐야? 진짜 레이저잖아. 어딜 도망가려고? 감히 우리에게 답니다. 후회하게 해주마. 한 번만 봐주세요. 이 여자가 있는 곳은 말하면 놔주지. 이건 하나? 하나는 뭐야요? 어디 있는지 어서 말해. 차고제 있을 거예요. 길이 왜 이렇게 막히지? 뉴스 속보입니다. 오늘 강변에 외계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우주선이 나타났습니다. 저건 설마? 외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주선에서 나온 난폭한 일당이 구로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레이 공주, 숨어봐야 소용없다. 어쩌지? 분리 일당이 날 쫓아왔나 봐. 큰일이다. 빨리 친구들에게 알려야겠어요. 타요가 눈네. 아직도 별똥별을 찾고 있나? 어? 얘들아, 저거 혹시 분리의 부하들이야? 말도 안 돼. 대체 여길 어떻게 온 거지? 드디어 찾았다, 레이 공주. 레이 공주? 설마? 얘들아, 외계인들이 하나 누나를 레이 공주로 착각했나 봐. 와! 어서 레이 공주를 잡아오라. 예! 뭐야? 하나 누나, 어서 도망가요. 아, 하지만 어서요. 알았어. 야! 레이 공주를 도망친다. 모두 잡아라. 난 이제 잡혔다. 무슨 소리? 이건 몰랐지? 저 녀석이 빨리 쫓아. 어디 한번 잡아보시지. 드디어 잡았다. 어서 레이 공주를 내놓으시지. 아니 여기 없지롱.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저길 봐. 저쪽이다. 잡아. 큰일 날 뻔했어요 언니. 그나저나 로기는 괜찮을까? 괜찮을 거예요. 그보다 빨리 숨어야 해요. 어이 감히 우리를 놀렸겠다. 이제 못 도망갈걸? 지금이에요! 여긴 못 들어오겠지? 대체 무슨 일이지? 어디서 저런 악당들이... 이거 나! 잘했다! 드디어 잡았군. 가자, 가자, 얘들! 저게 뭐야? 하나 누나! 얘들아! 다
잡혀갔어. 뭐? 미안해. 이게 다 나 때문이야. 그런 말 마요, 어? 공주님. 그보다 어서 하나 누나를 구하러 가자. 하지만 외계인들이 너무 강해. 맞아. 레이저도 쏘고 엄청 큰 로봇까지 있었어. 이대로 가봤자 아무것도 못할 거야. 하지만 걱정 마. 그거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자, 됐다. 이건 그냥 잡동산이잖아요. 이걸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두고 보라고. 루프리 루비리 루프리 루. 불리한테도 이길 수 있겠어. 얘들아, 대신 마법의 힘은 오래가지 못해. 시간이 지나면 장비가 풀릴 수도 있어. 걱정 마세요. 금방 구하고 올 거예요. 레이 공주님은 불리의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여기 숨어 계세요. 그래. 좋았어. 그럼 하나 누나를 구하러 출동! 더욱 늠름해진 꼬마 버스들. 과연 하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끼리가 최고! 단짝 친구인 스피드와 샤이니 놀이터에서 함께 놀고 있어요. 야! 자! 받아, 샤인! 걱정 말라고! 얍! 고민! 좋았어! 역시 우린 잘 맞는다니까! 당연하지! 어? 늦었잖아? 늦었다, 늦었어! 어딜 저렇게 가는 거지? 어? 학교 갈 시간이잖아! 다 이러다 지각하겠어. 완전다. 방금 뭐가 지나갔지? 야호! 스피드 샤이니. 복도에서 빨리 달리면 위험하다고 했지. 어서 교실로 들어가. 네. 안녕 얘들아.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그래도 지각은 안 했다. 그러게 말이야. 자, 오늘은 새로운 노래를 배워볼 거예요. 선생님이 먼저 부르면 따라 부르는 거예요. 네!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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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늘 높이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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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높이 저 높은 하늘 위로 날아올라요. 저 높은 하늘 위로 장난치지 말고. 네. 자, 그럼 다 같이 불러봐요. 하나, 둘.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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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구름 위로 따스한 햇살 아래 하늘 높이 따스한 햇살 아래 하늘 높이. 정말 잘했어요. 특히 샤이는 장난꾸러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다시 봤는걸? 저요? 그러고 보니 너희 넷다 노란색이네. 그래서 그렇게 잘 맞았구나. 우와, 정말 그렇네. 신기하다. 샤인과 노란색 친구들은 칭찬을 받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우리 뭔가 잘 맞는 것 같아. 맞아. 이걸 왜 이제 알았지? 우리 다 같이 놀러 가지 않을래? 노란 친구들끼리? 좋아. 샤인! 같이 놀이터에 놀러 가자. 어쩌지? 오늘은 노란 친구들이랑 놀기로 했는데. 뭐? 다음에 놀자. 가자, 얘들아. 노란 친구들? 뭔가 안 어울리는데. 우와!
이렇게 예쁜 길은 처음 봐. 그렇지. 꽃 중에서 역시 노란 꽃이 제일 예쁜 것 같아. 맞아, 나비도 노란색이잖아. 귀여운 유치원 친구들도 노란 옷을 입었어. 네. 세상에 귀엽고 예쁜 건 다 노란색인 것 같아. 당연하지. 빠르고 멋진 샤이님도 노란색. 예쁜 꼬마 버슬 아니도 노란색. 부지런한 토토도, 착한 로비도 노란색. 노란색이 최고야. 그날 이후 노란 친구들은 서로 부쩍 친해졌어요. 우리 이제 미끄럼틀 탈까? 좋아. 그랬었다니까. 정말 재밌다. 파란색에 어떤 색을 섞으면 초록색이 될까요? 노란색이요. 맞았어요. 정말 대단한데? 얘들아, 응? 바로 갈 거지? 응! 샤이! 어? 우리 강변에 놀러 가자. 미안, 오늘은 러비가 청소하는 걸 도와주기로 했거든. 뭐? 네가 청소를? 진짜 안 어울린다, 야! 뭐? 어? 스피드, 너도 이제 놀지만 말고 가끔은 칭찬받을 일 좀 하라고. 가자, 얘들아. 치, 뭐야. 꼬마 버스 타요. 샤인 정말 너무해. 맨날 노란 친구들하고만 다니고. 상관없어. 자, 나 혼자도 재밌게 놀 수 있다고. 얍! 야후! 우후! 그라차차! 호잇! 자자자자장! 으악! 후아! 아이고, 아이고, 혼자 하려니까 힘드네. 잔이랑 같이 하면 신날 텐데. 에? 연이잖아? 멋지다! 어디서 한 거지? 오? 자, 됐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도 연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 어떤 연을 만들어줄까? 아, 혹시 그림도 그려주실 수 있어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샤인! 스피드! 내일 나랑 강변에 놀러가지 않을래? 내가 엄청 재밌는 걸 발견했거든. 엄청 재밌는 거? 응! 너도 분명 좋아할 거야. 같이 가자. 그래, 그럼 내일 강변에서 만나. 정말? 약속한 거다. 어, 그럼 내일 봐. 그래. 내일은 모처럼 샤인하고 놀겠구나. 얘들아! 어? 어? 샤인! 어서 와, 멋진 소식 있어. 멋진 소식? 응, 내일 다 같이 유람선 타러 가기로 했거든. 우와, 정말? 응, 라니가 표를 구했대. 샤인, 너도 갈 거지? 아이, 그럼, 당연히 가야지. 저런, 샤인이 스피드와의 약속을 잊어버렸나 봐요. 그럼 내일 선착장에서 만나. 좋아. 다음 날, 스피드가 샤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샤인이 이걸 보면 깜짝 놀라겠지? 빨리 같이 날리고 싶다. 우와! 나 유람선은 처음 타봐. 그럼 얘들아, 이제 탈까? 응! 야호! 와, 샤인이 많이 눕네. 어? 자, 어휴. 샤인, 언제 오는 거야? 정말 시원하다. 이렇게 상쾌한 기분은 처음이야. 나도 이게 다 라니 덕분이야. 나도 너희랑 오니까 정말 좋은 걸. 역시 노란 친구들이 최고라니까. 그럼. 근데 왜 자꾸 기분이 찜찜하지? 뭘 빼먹었나? 샤인 정말 대체 왜 안 오는 거야?
저리 가! 너랑 놀 기분 아니거든? 어? 안 돼! 샤이랑 같이 날릴 연이란 말이야! 뭐야? 해보자는 거야? 막막! 막막! 어? 으아! 안 돼! 어떡해! 정말 재밌었어. 다음에 또 오자. 응. 우리 이제 뭐 할까? 어? 저게 뭐지? 어? 응? 이건 연이잖아. 어? 스피드랑 샤이니 그려져 있네. 어? 어디서 날아온 거지? 내가 엄청 재밌는 걸 발견했거든. 너도 분명 좋아할 거야. 약속한 거다. 응. 맞다, 스피드.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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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무 늦게 왔나? 아이, 정말. 어? 대체 어딜 갔다 이겨 온 거야? 스피드! 아직 안 갔구나! 내가 많이 늦었지? 으이그, 카요가 지각 대장이라니까. 미안해. 사실은 나 너랑 한 약속 잊고 있었어. 노란 친구들이랑 유람선 타고 오는 길이야. 뭐? 정말 미안해. 아휴. 치. 하여간 샤인은 기억력이 안 좋다니까. 스피드, 화 안 났어? 어, 그보다. 어? 너랑 같이 놀려고 준비한 걸 잃어버렸어. 아, 혹시 그거 이거 아니야? 뭐? 우와. 어떻게 찾았어? 찾기는 연이 알아서 나한테 날아오던 걸. 정말? 역시 우린 최고의 단짝인가 봐. 당연하지. 자이, 그나저나 유람선은 재밌었어? 응? 응. 근데 난 너랑 노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 치, 맨날 노란 친구들하고만 놀 땐 언제고. 아, 물론 노란 친구들도 좋지. 다음엔 우리 다 같이 놀자. 그래. 스피드와 샤이는 역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반짝 친구랍니다.